내일 아침도 강추위는 계속되겠고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서에는 한 차례 눈이 내리겠고요.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영하 10도 내외로 춥게 시작하겠고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5도 내외로 매우 춥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도 곳곳에 발효되어 있는 건조특보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간 동안에는 극강 한파 없이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시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며 목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뚜렷한 눈이나 비 소식이 없어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강추위와 함께 일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는 만큼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